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IT 대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로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문제들은 3, 4년 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유형들을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코딩 테스트 예상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제 채널이 데이터베이스 채널이기 때문에 쿼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코딩 테스트를 처음 접하고서 굉장히 멘붕이 왔었어요. 왜냐면 모든 문제들이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두세 군데 회사에 코딩 테스트를 봤었는데 전부 다 영어로 됐었어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문제 문제마다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이 이렇게 타이머로 밑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쿼리를 골라라. 커스터머를 리턴하는 커스터머 테이블을 주실 건가 봐요. 근데 특정한 국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객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커스터머 컬럼에 데이터가 없는 애들을 골라야 되겠죠. 보기를 볼게요. Select people from customers where country equal null인데, 이거는 뭐 syntax error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null이라는 애가 원래 is null이나 is not null로 써야지 맞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연산자로 쓰이게 되면은 무조건 false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where절이 이렇게 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의도한 바와는 다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땡. 그리고 밑에는 equals nu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법은 없어요. 땡. 그리고 얘도 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틀렸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땡. 그리고 마지막은 Select people from customers where country is null. 얘가 정답이죠. 땡.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길어요. 데이터 정의가 나오는데 모든 쿼리를 골라라. 모든 정사각형의 area, 넓이의 합을 구하는 쿼리를 고르는 거예요. Rectangles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가로 컬럼이 있고 세로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난널이고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 설명을 보면 정사각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은 모든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 넓이는 뭐 S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Select sum 안에 이상한 애들이 있죠. 얘는 틀렸어요.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날 거예요. Select sum. 얘는 서브 쿼리를 썼는데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있는 다른 또 다른 쿼리예요. 서브 쿼리를 한번 볼게요. Select 가로 곱하기 가로 from where절 보면은 가로와 세로가 같은 애들의 가로 곱하기 가로이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맞죠. 서브 쿼리에서 일단 넓이 값을 구했고요. 바깥의 쿼리에서 이 넓이 구한 것의 sum을 구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다음 보기를 보면은 select sum 안에 이제 넓이 구한 거를 sum 했는데 where절 보면은 가로와 세로 같은 애들을 골라서 얘가 정석이죠. 보통 이렇게 많이 짜죠. 정답. 그리고 얘는 보면은 where절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에 넓이 값을 구해서 sum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땡. 그리고 얘는 where절의 조건은 맞는데 카운트를 했어요. 카운트를 하면은 정사각형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사실상 카운트 안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랑 카운트 안에 그냥 별표 아스탈리크를 한 거랑 출력 값이 같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얘도 모든 쿼리를 고르세요. 사원을 리턴하는 어떤 것도 팔지 못한 사원, 뭐 영업 사원인가 봐요. 테이블 보니까 EMU 테이블이랑 세일스 테이블이 있는데 아이디 네임이 있고요. EMP 아이디와 밸류 값이 있습니다. 밸류 값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밸류 값이 0인 애들은 이 세일즈 테이블에 인서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한 팔지 못한 상원들은 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테이블을 분석을 하고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Select ID from EMP. Left join. Left join이 left outer join이에요. 아우터가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D와 EMP ID와 같은 거를 조인을 했는데 WhereJar에 sum이 나왔네요. WhereJar에는 이런 집계함수를 쓸수 없다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럴 때는 having을 써야 되는데 지금 group by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틀린 쿼리입니다. 땡. 그리고 select ID from EMP. 좀 얘는 inner join을 했어요. 근데 inner join을 하면 EMP 테이블에 있고 sales 테이블에 없는 애들은 join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봐도 틀렸어요. 땡. 그리고 select ID from EMP left join. 얘는 이제 outer join을 했는데 group by를 아이디로 했고요. 마크했네요. 그리고 having 저를 썼습니다. 드디어 having 그리고 sum value가 null이다. 그러니까 outer join을 해서 얘랑 이제 join이 되긴 했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value 값이 null인 거예요. 그래서 null인 애들을 아이디를 셀렉트한 거다.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아이디 from emp where id not in 얘는 그러니까 sales 테이블에 있는 emp 아이디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없는 애들만 추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 못한 애들이 출력이 되겠죠. 얘도 정답입니다. 답은 3번, 4번. 그럼 다음 문제도 볼게요.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모든 쿼리를 고르세요. 리턴하는 모든 상품 lowest price 가장 가격이 낮은 상품 모든 상품을 리턴하는 쿼리를 고르는 겁니다. 최저가의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products 테이블이 있고요. ID, name, price가 있어요. 보기를 볼게요. select where from products group by price. price로 group by를 했는데 모든 컬럼을 출력을 했잖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group by로 price를 그러니까 price로 group by를 했기 때문에 모든 컬럼을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틀렸고 select where from products where price는 min price라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ere절에는 이렇게 집계 함수가 쓸수 없다고 했어요. having으로 써야 되는데 group by도 없고 땡. select where from products where price는 select min price. 그러니까 상품 테이블에서 최저가의 가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가격이 내 가격과 같은 상품만 셀렉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답이죠. 딩동댕. 그리고 셀렉트 from products where price in을 썼는데 지금 위에 쿼리랑 다 동일한데 얘는 equal이고 얘는 in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in으로 썼을 때는 이 인자 값이 두 개의 값 이상이 되면 이퀄과 아마 다른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min price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퀄과 in과 같은 뜻이 돼요. 인자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됩니다. 밑에 보면은 limit 1이라는 약간 생소한 문법이죠. 이거는 MySQL에서 쓰는 문법인데 어떤 뜻이냐면 order by를 price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차순이죠. 물음차순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애부터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낮은 애부터 이렇게 물음차순으로. 근데 리미트 1 하나만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가의 상품이 출력이 되겠죠. 얘도 정답입니다. 정답은 3, 4, 5번. 다음 문제 볼게요. 데이터 정의가 있는데 모든 쿼리를 골라라. 사원의 이름과 그의 매니저의 이름을 출력하는 쿼리를 고르는 건데 모든 사원이에요. 모든 사원을 다 출력하고 그의 상사의 이름을 같이 출력하는 쿼리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사원에 속한다고 간주한다라는 뜻인데, 테이블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employees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ID 컬럼, MGR ID 컬럼, name 컬럼 있어요. 근데 ID 컬럼은 nonnull이고, MGR ID 컬럼은 nonnull이 아닙니다. nullable이란 뜻이죠. name 컬럼도 nonnull이고. 근데 보면은 특이사항이, MGR ID 컬럼 보면은 references employees 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mployees 테이블에 ID 컬럼을 참조한다라는 건데, 지금 자기를 참조하는 거죠. 자기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참조하는 건데, 이런 거를 순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된다. 약간 재귀 함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 쉽게 ID가 사원이에요. 사원인데 사원의 MGR ID는 팀장이 되겠죠. 팀장의 ID가 있는데 그 팀장의 ID도 여기에 또 속하는 거예요. 팀장의 ID가 있고 팀장의 또 MGR ID는 본부장의 ID가 되겠죠. 또 본부장의 ID는 여기에 또 속하죠. 본부장의 ID가 있고 본부장의 MGR ID는 사장이 되겠죠. 사장의 ID가 또 여기 들어가게 되고 사장의 MGR ID는 널이 되겠죠. 왜냐면 사장은 대빵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가 널러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널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 보면은 every employee라고 했어요. 모든 사원을 출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MGR ID가 널인 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select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이너 조인이고 아래가 아우터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을 하면은 지금 employees라는 같은 테이블이 두 개가 자기가 자기를 조인을 한 거예요. 다른 컬럼으로 하나는 ID 컬럼이고 하나는 MGR ID 컬럼인데 만약에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은 MGR ID가 null인 애들은 빠지게 되겠죠. 출력값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너 조인은 탈락입니다. 땡. 그리고 지금 아우터 조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라이트 조인 있고 레프트 조인 있는데 차이는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테이블이 드라이빙이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데이터는 모두 출력을 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기준이 된 테이블이 얘는 라이트 조인인데 지금 얘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얘는 EMP가 기준이 되는 거고 얘 혼자 MGR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든 쿼리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추측컨대 얘네 두 개, 둘이 답이 될것 같아요. 얘네 둘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왜 같은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물론 두 개는 같은 테이블이요. employees 테이블이고, 하지만 얘는 EMP를 뜻하는 거고, 얘는 MGR을 뜻하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 MGR 컬럼이 있을 거고, MGR 테이블에 ID 컬럼이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 6건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로우고 얘랑 얘랑 같은 로우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조인을 한다고 했을 때 얘의 상사는 얘야. 얘의 상사는 얘야. 그리고 얘는 사장이야. 얘는 상사가 없어. 그럼 여기가 널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인 할게 없어요. 그리고 얘의 상사는 얘야. 그리고 얘의 상사는 또 얘고, 얘의 상사는 얘다. 이렇게 조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는 조인 대상이 없죠.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얘는 가지고 있는 부하 직원이 없는 거예요. 말단. 말단 사원이다. 말단 막내.
우리는 막내야. 이렇게 이제 과정을 하고 결과 값을 보도록 하면은 지금 MGR에 있는 ID 컬럼과 EMP에 있는 MGR ID 컬럼을 조인한 거라서 EMP 테이블이 드라이빙이 된 거의 결과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MGR 테이블이 드라이빙이 된 조인의 결과의 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일곱 건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얘는 두 군데 조인을 했고요. 조인 되지 않은 게 두 건이기 때문에 출력 값이 다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원했던 거는 모든 인플로이잖아요. 6명이 출력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사원은 6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쿼리 문제 말고도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zip파일로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지금이 아침 7시 30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